제가 10년 전에 영상을 보나 지금 영상을 보나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벗겨진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모단수의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모단수 성분은 샴푸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샴푸는 머리를 헹굴 때 첨가시켜놓은 성분이 대부분이 이렇게 씻겨서 나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씻겨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 생모단수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다 머리를 이제 말리고 나서 거기다가 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이 생모단수 컨셉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샤워하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제 말리죠. 말리면 이렇게 이제 흐트러질 겁니다. 이때 여기에 이제 생모단수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빠진 부분 이런 쪽에다가 싹 이렇게 뿌려주고 또 숱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도 골고루 뿌리고 또 뒤쪽에도 뿌려주고 골고루 이렇게 좀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모근에 피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이 될수 있도록 힘있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발라주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젖어있는 상태에서 애터미 헤어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하나, 둘 정도 싹 짜서 손바닥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문질러 줍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엉망진창이 된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잘 합니다. 저처럼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은 아, 이게 좀 너무 붙는 것 같다. 이때 사용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애터미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옆에를 좀싹 띄워서 뒷머리도 빗어주고요. 이 헤어 에센셜 오일에 의해 가지고 머리카락이 좀 반짝반짝해집니다. 신비한 것이 뭐냐면 오일을 바르면 떡이 돼야 되는데 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카락이 보송보송해지면서 도리어 볼륨이 살아나죠. 이렇게 볼륨도 살아나면서 이렇게 멋진 노신사가 됩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머리숱이 줄어듭니다. 젊은 날부터 머리카락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모근에 충분히 영양을 공급을 해서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도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헤어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